연하 사이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그 맞이하여서 자선의 수행회가 있습니다. 자선 수행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 사이에는 특별 법화경 수행회가 있습니다. 두 수행회에서 같이 이제 다 오시지는 못하셨는데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수들께서 나오셔서 지금 법화경 수행 연불 법화경 다라니, 이 다라니를 독성을 하는 일단 수행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기 행선을 갖다가 목탁을 치면서 또 수행하는 것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참선과 이제 법화경 수행에서 좌선이 있습니다. 좌선 수행에 착수하면서 조식을 부르는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칩니다. 그 이제 여러분께서 이 앞에 수행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잘 생겨나왔으면 이 자리에 선수들이 되어서 부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룩한 몸이 됩니다. 모두 다 용기 내십시오. 그럼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박수! 자,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고 갈게. 들고. 자. 자, 일어나 보십시오, 선수님들. 자,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예, 저 본능 잘하고 계십니다. 저분들 다 이제 선수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우접수 했습니다. 자, 이제 도르시면서, 자, 우리 이제 천천히.
그것만 같으면 내일 라세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좋게 맛만 보여드리고 하고 싶으신 분은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도파경 자선회와 자선 수행회와 이제 함께 공동으로 자선에 들겠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입증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자세만 이제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는 관객들께서 배우면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비방이 있는데 그거는 빼고 그냥 턱만 살짝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감각으로 자세를 맞췄습니다. 자세 맞추는 감각이 있는데 요게 비방입니다. 눈이 해야 되는 거, 코가 해야 되는 거, 혀가 해야 되는 거, 입이 해야 되는 거, 몸이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세를 잘못하게 되면 척추가 골반이 다 틀어집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스님께서 지도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뼈가 이상이 있다든지 골반이 틀어지는 일은 있는 것도 바라집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빼고 살짝 그냥 그것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정에 들겠습니다.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있으면 우리 선수들은 며칠씩 앉아있을 정도로 내공이 아주 잔단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차도 마시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이 정신 공부도 먹기 때문에 그 늙지가 않아요. 앞에 선수들 보면 얼굴이 다 예쁘죠. 예, 피부가 첫째 좋잖아요. 이 마음을 잘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잘못 쓰면은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추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바꿔 고쳐야 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보여줄 게 많은데 다른 공정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선회나 그 법화경 회에 일단 부딪혀 보면 압니다. 많이 많이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 모두 간에 행복하시고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프로 이제.